네, 반드시 필 먹을 식, 반드시 수익을 낸다. 돌아온 필식 주식명과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필식. 필식. 네, 필식. 유럽의 금리 인상, 미증시 밀리고 우리도 이 하락을 피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이 좀 하락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지 아니면 저점 딛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될지 끝까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필식의 300초 전략에서 바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유럽 부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결국 알려진 악재 부분이었죠.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7월부터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도 역시 지금 물가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 부분이 동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 쪽을 좀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끌어내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개파락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의 위치 쪽은 사실 또 다시 한번 중요한 자리들을 지시 테스트를 좀 하겠지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봉 캔들을 마무리하는 것도 있겠죠.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일단 주봉상으로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2590포인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중요한 자리죠. 왜냐하면 현재 저점 부근으로 시초반에 발생되었던 저점이 지난 5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아래 꼬리 부근에서 종가가 위쪽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점까지는요, 259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10시 반을 기준으로요, 중국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유동성 공급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자체가 핫한 가시권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10시 반이 부분이 결국 전세하고 동반해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활용해서 계속 위축되는지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을 되면서 꾸준하게 지금 유동성 공급 정책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어제하고 비슷한 패턴들을 놓고 본다면 2590포인트가 이 중국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과 동시에 만약 예상치 상회 쪽으로 발표가 돼버리면 툭 하고 그와 핑계를 대면서 유럽의 금리까지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또는 매도 타이밍은 결국 중국 물가지수 보고 대응하자, 오늘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속에서 그러면 지금 방어를 어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어제 뭐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에서 대량 매도를 한 부분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저 필식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만 바라보지는 않았던 부분인데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에서 특히 코스피 쪽, 이 기관 쪽입니다. 투신과 연기금, 중심적으로 현물, 기관의 현물 매도가 제한되면요, 지금 보면 제한됐다라는 뜻은 결국 지금처럼 소량이어도 매수 우위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 중에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 중에 그 물량을 고스란히 투신이 다 받아내는 물량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하락이 제한적으로 걸렸다. 결국 투신과 연기금 쪽의 종목군들의 매도가 제한되면 또는 이렇게 제한된다는 뜻이 매수 쪽이 계속 들어온다면 오늘 하락은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폭락적으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공포, 아, 이제 진짜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해서 위축되는구나. 물가도 안 잡히고 물가는 잡을 수가 없는 형태라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서 10시 반을 기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장 전에 오늘의 포인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장 전에 노란톡을 통해서 다 제시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AS 하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계속 핫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슈가 가장 강하게 살아있어서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대로템입니다. 어제 매수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투신과 연기금 쪽, 우리의 우군이라고 표현하는 투자 포인트 쪽에서 수급 주체, 그리고 사모펀드도 이제 와서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속성, 하반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KT 전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방산 쪽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23,300원대, 23,000원대 부분에 1차 매물대가 21,000원에서 23,000원까지 1, 2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25,000원까지, 그러니까 23,000원을 기준으로 주당 2,000원 단위 쪽으로 위쪽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필시기 기준에서 트레이딩, 비중 조절하면서 윗꼬리가 맞으면 비중 조절하고 다시 재매수하고 반복하면서 기본 비중은 갖고 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피시코 포착기 쪽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LX 인터내셔널도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화학 섹터도 있는데요. 오늘 또 다른 방산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화 시스템을 오늘의 피시코 포착기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연기금 쪽, 투신 쪽과 연기금 쪽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오늘 좀 일부 시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레이더 탐지나 전투 체계, 그러니까 결국 SI 시스템 쪽인데요. 이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한국이 이제 뭐 K전투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이것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력 갖고 있으면. 지금 전방적으로 폴란드가 그냥 현대로템의 K2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문을 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외 수출 가시권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부분으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순달 라인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 숨어있는 갭을 활용해보자라는 관점으로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